새로운 시작, 뭐, 네, 새로운 시작. 제가 트로피 보통 뭐, 트로피 받으면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놔두고 그러는데, 저는 일부러 꺼내놓지 않았습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그걸 보면은, 지금까지 제가 연기 생활을 쭉 해오던 동안에 어떤, 헝그리 정신이랄까? 뭐, 하여튼. 그런 것들이 조금, 좀 무너질까봐, 일부러 꺼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또 받겠다라는 의미죠? 네. 안 받았다 생각하는데, 그런 건 아니에요. 네. 아, 저는 받은 모든 트로피는 저희 그냥 회사 대표님한테 드렸어요. 아, 집에 없어요? 예, 네, 뭐, 아까 오달수 선배님께서도 살짝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, 그냥 집에 이렇게 막 전시회 두고 막, 네, 네.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고 이런 걸 하고 싶지가 않아서, 괜히 또 의미 부여를 해서 이게 너무 무겁고, 괜히 거기에 얽매여있고 싶지 않아서,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버렸습니다. 서재 쪽 책꽂이 옆에. 어디요? 서재예요. 네. 책꽂이 옆에 책 꽂아놓는 데에다가 다 모아놨어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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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용 트로피만 따로 이렇게 보관한 건 아니에요?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? 아, 그 20년 전에 받았던 신인 여우상과 같이. 아, 네. 저는 제 거는 뭐 별로 안 되지만 10년 것도 다 그냥 받아온 그 채로 아, 좋다. 구질구질해. 아. 집이 안 그래도 막 뭐가 너무 많아서 네. 이렇게 먼지 닦고 이런 거는 다 제거돼. 아, 초반에 식탁에 있었다가 지금은 그 베란다에 탁자이. 네, 저는 그 거실에 이렇게 TV 옆에 올려놓고 있다가 엄마가 따로 장식장을 하나 이제 구입하신다고요. 장식장에 분명히 놓으신대요.